자, 제가 아까는 형사는 민사는 뭘로 성립한다? 기본적으로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은 이런 거 있어요. 증여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죠? 증여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그리고 거기에 민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증매교 고도현. 증매교 고도현. 해서 막 계약이 막열몇개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잊어버렸네. 증매교 고도현 소사임 위임 조정화 이렇게 돼 있어.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교뭐뭐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유명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름 있는 계약. 그런데 계약이 우리가 사회생활이 복잡하기한데 그런 증여 매매 이런 것처럼 전형적인 계약만 있냐면 복잡한 내용 사업 시행 계약도 있고 뭐 이상한 계약도 있고 아까 얘기한 불법 계약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런 계약 관계에서 성립되는데 형사는 어때서 언제 성립되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얘가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퀴즈니까 제가 이거 맞추면 10,000원 드릴게요. 10,000원. 우리 아파트 1, 2, 3층에 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1층 아줌마가 입이 싹. 근데 2층 아줌마가 평소 굉장히 까다롭게 동네 사람들한테 막 그래. 3층 아줌마, 2층 아줌마한테 맨날 무시당했어. 그리고 설악산을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진짜 실제 사례예요. 설악산을 놀러 갔는데 3층 아줌마가 설악산에 놀러 가보니까 아, 2층 아줌마가 젊은 남자랑 좋아서 난리 났어. 막 끌어안고 막 난리 났어.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가고. 이거 잘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입산 1층 아줌마한테 야, 진짜 2층 아줌마 진짜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 먼저 올라간다더니 계룡산, 아니, 저 설악산에 가니까 젊은 청춘하고 바람 나가지고 난리 났더라. 막 과장해서 얘기했어요. 뭐, 말도 안 되게 그 오다가 거기 모텔이 있는데 모텔 입구에서 어정어정 하더라. 이런 거짓말까지 붙여서 1층 아줌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층 아줌마가 입이 간질간질 하잖아요. 입이 싸니까. 그래서 2층 아저씨를 살짝 불러요. 2층 아저씨. 아저씨, 아줌마 관리 좀 잘하세요. 바람 났더라고요. 설악산에 가서 젊은 애하고 뭐 이렇게 손잡고 막 모텔 앞에서 얼쩡거리고. 그집 난리 났겠죠? 막 비행 접시 날라다니고 뭐 냉장고 무너지고 난리 났어요. 눈탱이 밤탱이 되고 병원 실려가고 난리 났어요. 자, 2층 아줌마 그런 상황을 당하고 나서 억울하니까 1층 아줌마, 3층 아줌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1층, 3층 아줌마. 3층 아줌마는 설악산에서 보고 1층 아줌마한테 얘기했어요. 1층 아줌마는 그 이야기를 2층 아저씨한테 전달했어요. 자, 1층 아줌마, 3층 아줌마 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돼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1층 아줌마만 처벌돼야 된다. 왜? 와, 굉장히 논리적이시다. 예. 저런 분 사법시험 공부하면 2년 내로부터. 우린 6년 걸렸는데. 안본 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굉장히 논리적이시잖아요. 남의 말을 전달했다 이거죠. 근데 3층 아줌마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분. 가서 보고 1층 아줌마한테 얘기한 거. 얘기한 사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 선생님 어떠세요? 누구 처벌해야 돼요? 글쎄, 두분다 처벌해야 되는 어, 둘 다. 둘다입 싸서 막 발설하고 다녀서. 명예훼손 준다고 남의 과정도 많이 힘들겠고 논리적이세요. 맞을 것 같아. 어떠세요? 헷갈려요? 아, 시간이 없으니까 논리를 다 치고, 아, 처음에 보고 1층 아줌마한테 얘기한 3층 아줌마만 처벌받고 벌금 30만 원. 그 다음에 1층 아줌마, 남편에게 얘기한 1층 아줌마는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무죄. 왜 그럴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 민법 300, 아, 형법 317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얼마, 벌금 얼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얼마 얼마에 처한다. 자, 사실을 적시한 자, 허위 사실을 적시한 자 모두 처벌합니다. 남의 신용을 훼손시키는 비하적인 그런 바람 폈다 이런 얘기는 봐도 모른 척 하세요. 그거 잘못 얘기하면 벌금 받아요. 아셨죠?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이랑은 사실 적시, 이양은 허위 사실 적시. 허위 사실 적시면 조금 더 처벌받고, 사실 적시면 조금 덜 처벌받아요. 사실을 적시하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나 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 공연히라고 돼 있어. 공연히. 그걸 우리는 공연성이라고 그래요.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3층 아줌마는 1층 아줌마한테 얘기했잖아요. 떠벌리고 다녔잖아요. 1층 아줌마가 거기서 멈췄으면 그런데 다른 데 떠벌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3층에서 1층으로 얘기한 거는 공연히의 공연이라는 개념에 들어가서 처벌받고 대신 1층 아줌마가 2층 아저씨한테 얘기한 거는 그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 안 처벌받았냐면 공연히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히 왜? 아, 내 마누라 내 부인 바람났다고 밖에 가서 떠들고 안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연하지 않다 이거예요. 공연성이 없다. 널리 공연성 널리예요. 전파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아주 논리적이잖아요. 자, 제가 넘겨볼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자 지금 형사 권리 형사 책임 관계는 언제 발생한다?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형사 책임은 언제 발생하냐면 범죄가 법률에 규정돼 있어요.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범죄, 형벌, 법률 규정.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범죄, 형벌, 죄, 형, 법률 규정, 법정. 그죠? 죄형 법정주의예요. 죄형 법정주의. 그죠? 죄형 법정주의. 그래서 범죄가 법률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절도, 강도, 살인, 공갈, 횡령, 배임, 모욕, 국가 원수 모독. 아, 이거 없어졌죠? 혼인빙자 간음 이거 없어졌죠? 간통 이것도 없어졌네? 아, 옛날에 공부해가지고 없어진 것만 기억해. 절도 강도성 교통사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교통사고 사람 다치게 하고 그 다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체주의법이나 우리 사회주의법 어떻게 돼 있냐면 김일성 주체사상에 반하는 자는 엄중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일성 욕하면 그냥 처벌받아요. 김정은 욕하면 처벌받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살인한 자, 돈을 훔친 자, 절도한 자, 교통사고 일으킨 자, 남을 때린 자, 이 폭력. 이렇게 법에 다 규정이 돼 있는 것만 처벌받도록 돼 있어요. 그게 죄형 법정주의고 오랫동안 우리 헌법과 형법을 통해서 법에 정립된 원칙이에요. 자, 넘겨볼까요? 이것도 넘겨볼까요? 자, 여기다가 써놨어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이게 뭐라고? 죄형 법정주의다. 그래서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조낭으로부터 귀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왔다. 그래서 제가 EX 교통사고, 폭력, 절도, 친고, 반의사불벌죄, 특정 범죄, 가중적으로 도주 차량 뭐 이렇게 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죄로 처벌될 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도 처벌되나요? 법에 대통령 나쁜 놈이야 하고 얘기한 거 처벌하는 규정 없어요. 그죠? 아, 우리 아버지는 진짜 주벽이 너무 심해. 도벽도 심해. 그 아버지 강상제죠? 조선시대에는 최고로 처벌받았어요. 최태형으로 태형. 몽둥이로 60대씩 빠따 쳤어요. 지금 없죠? 그런데 야이 야 이렇게 민마 하고 영어로 막 18 이런 거 나오면 그건 모욕죄예요. 모욕죄. 욕한 죄. 형법에 있어. 모욕죄. 욕한 거. 이렇게 규정이 다 돼 있어요. 이게 형사법의 기본원칙이고 이거 공부하느라고 우리가 6년씩 고시 공부했어요. 뭐 절도, 강도, 사기, 살인 뭐 이런 거. 예. 그런데 아까 우리가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라고 그랬잖아요. 변론주의. 내가 재판의 기초로 삼는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내가 주장을 해서 내가 입증하는 거. 그리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판사가
소멸 씨 얘기해. 또 그거 얘기해. 변제했다고 해. 거기 형수증 있잖아.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돼요. 가르쳐주면 변론주의 위배된 거라 그건 판결이 무효예요. 위법해요. 위에 가서 취소사유예요. 그런데 형사소송은 달라요. 왜? 사실이 팩트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길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판사가 교통사고 낸 걸로 딱 증거에 의해서 확인되면 그냥 처벌해야 돼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냈는데 나는 안 냈어요 라고 주장하고 버텨도 다른 증거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거기에는 변론주의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실체 진실주의예요.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인 뭐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해서 실체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검사와 법관에게 실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집중해주고 요즘에 검찰이 권력을 뭐 독점해서 뭐 인권 피해가 심하다 해서 경찰로 수사권 다 옮겼잖아요. 여섯 가지 빼놓고. 권력이 세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실체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이 돼버려요. 간첩 조작 사건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야! 너 길거리에 무지랭이지 너 맨날 나쁜 짓만 하고 살았으니까 이것도 떠안고 저것도 떠안고 너 저기에서 훔친 것도 다 떠안아. 그냥 경찰에 지금 한 50건이 있는데 한 30건이 미제요. 그냥 걔한테 너 그게 그거요. 그게 다 안고 살아야 네가 다 마음도 편하지 않느냐 평소에. 이거 없어요. 그냥 내가 떠안겠습니다 해도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당사자가 맞아요. 내가 살인범이에요 하고 자백을 10번을 해도 아까 자백하면 무조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형사는 자백을 10번 해도 그것이 거쳐야 될 관문이 5가지가 넘고 그리고 그래도 확인해야 돼. 증거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실체 진실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직권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우리 독일, 로마, 일본, 한국법과 달리 영미법에서는 당사자주의라고 해서 검사와 피고인은 대등한 위치로 만들어요. 옛날에 우리 혹시 법정에 재판할 때 구경하러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판사 앞에 앉고 검사 앉고 변호인 앉았는데 피고인은 가운데서 이렇게 포승줄 묶여서 이렇게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나요? 검사 있어요? 거기다 변호인 있는데 피고인이 요 옆에 앉아서 변호사랑 쏙닥쏙닥 대화하면서 수갑도 다 풀고 자유롭게 재판을 받아요. 이게 영미의 당사자주의를 우리가 받아온 거거든요. 이거를 검사와 대등한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대등한 위치를 만들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 오판이 벌어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번만 넘겨볼까요? 자, 김시훈 사건이라고 1982년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형사소송법의 대개혁을 이루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요약하면 군산의 어느 작업장에서 어떤 노무자가 술 잔뜩 먹고 잘려가지고 언덕을 넘어가는데 그 언덕에서 그날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살인사건. 돌멩이로 아주 잔인하게 어떤 사람을 여러 차례 찔러서 이렇게 때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다 탐문을 해보니까 어디 예를 들어서 금산 어디 인삼밭에 숨어서 어디 나가지도 않고 막 숨어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쫓아가서 너 그날 거기 지나갔지? 예. 너 사람 죽였지? 아니요. 너 가기 전에 군산에서 여러 명하고 술 먹고 싸웠지? 예. 너 거기서 화났으니까 죽였잖아. 마. 그러니까 아닌데요. 너 맞고 대답할래? 그때부터 공문이 가해집니다. 네 번에 걸쳐서 내가 죽였습니다. 자술서를 써요. 영락없이 죽였어요. 그 시간에 지나가던 그 사람밖에 없고 우범자는 걔밖에 없어. 그래서 데려다가 며칠 밤낮을 다른 그 별건이라고 그러는데 살인사건 조사하다가 그거 말고 네가 옛날에 나쁜 일한 거 다 끌어다 대니까 여러 가지 거리가 나오잖아. 일단 구속시켜놓고 여러 가지를 털어내. 그 살인사건이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엄청 노력하다가 드디어 범인을 발견한 거예요. 잘 된 거지. 그리고 걔 말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 평소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그래서 며칠 밤낮을 잠을 안 재우고 씁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 화가 나서 죽였습니다. 뭘로 어떻게 죽였냐? 돌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찍었습니다 하고 잔인하게 죽인 것을 자술서를 써요. 그리고 구속된 채 검찰로 송치돼요. 검사 앞에 가서 내가 안 죽였는데 우리 순경 아저씨가 나 때렸어요. 그 검사활 내가 뭘로 보이냐? 내가 강력겁다. 10년째 막 너 같은 놈들 내가 다 그냥 보냈어.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적당히 해줄 테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해. 그것도 그럴 것 같기도 해서 그냥 그렇다. 그러고 죽였다고 했어요. 법원으로 갔어요. 다시 안 죽였다 그러니까 판사가 피고인 국선 변호인을 선임시켜줬어요. 변호인 접견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교도소에 접견을 가서 피고인 얼굴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영락없는 살인자 인상이야. 어? 영모형 이렇게 딱 이게 돼 있고 인상도 아주 더티하고 그래서 나 안 죽였는데 검사님이 자꾸 죽였다 그래도 죽였어요. 경찰이 죽였다 그래도 죽였어요. 그랬어요. 변호사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 아휴, 그럼 사선 변호사 선임하든가. 나 10만 원밖에 안 받은데 너 그 오랫동안 이런 걸 갖고 내가 실갱해야 되냐. 그래서 적당히 짜증내고 돌아와서 본인은 안 죽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당히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죽였다고 한 여러 증거들에 대해서 반박은 했지만 별 반박이 없겠죠. 자술서를 세 번이나 쓰고 검사 앞에서 경찰 앞에서 자백한 사건이 1심 무기. 항소심 가서 1심에서 변호사가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그래 한 번 더 도와줄게. 국선 변호인 또 선임했어요. 그 국선 변호인 1심에서 증거 조사한 거 경찰 검찰 조사한 내용 보니까 영락없이 범인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안 죽였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뭐 하느님입니까? 내가 옛날 일을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식의 태도예요. 제가 과장한 건데 이런 식의 태도예요. 영락 없이 항소심, 항소기각, 무기. 대법원에 가서 선고를 2주 기다리고 있는데 군산에서 진범이 잡혀요. 기가 막히죠? 그거 하는데 1년 걸렸어 재판. 그 피고인 그냥 거기에 있었어. 무죄 바로 석방됐겠죠? 범죄 피의자 구조. 요즘 피해자 구조도 있고 피의자 인권보호 형사보상도 있고 한데 사실 1년 있어봐야 하루에 8만 원씩 38, 24. 얼마죠? 김 변호사님 얼마 받나요? 이제? 얼마 못 받아요. 그 사선 변호사 선임했으면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오는 비용이고 국선 변호사 선임해서 다 돈은 안 들었지만 1년 동안 거기에 구속돼 있는 동안에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사실 0.1%도 안 되는 비용도 안 되는 돈을 보상해줘요. 나왔죠. 자, 이런 오판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리고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사회 현상을 보는 시각은 판사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검사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죄가 된다 생각할 수도 있고 죄가 안 된다, 죄가 된다, 안 된다. 한번 보세요. 지금 조국 사건을 갖고 국민 여론이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이쪽에서는 이게 천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공정에 반하는 일이다 하고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정도는 다 하지 않느냐 다 그러고 있어요. 보는 시각이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까 전 여기서 넘어갔습니다만 아 그 당사자한테 검사하고 대등한 무기로 싸울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형사소송법이.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리라는 제도 있잖아요. 주리. 배심원. 미국의 주리 제도는 길티냐 언길티냐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유무죄와 양형 절차가 분리됐다고 그래. 그래서 주리들이 길티 그러면 판사는 언길티 이렇게 선언을 못해. 그냥 양형만 정해. 형. 그런데 우리나라는 길티 그래도 난 언길티야.
너 죄 있어. 이렇게 판사가 바꿨대. 권고적 효력만 있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핵심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전체 사건에 참여 재판, 소위 주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부인하는 사건, 소위 나 죄 안 졌습니다. 살인죄 제가 내 아니고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건 중에서 내가 모든 재판 비용을 대겠다. 변호사, 그 다음에 판사, 검사, 여기 법정 나오는 모든 비용, 그 다음에 주리들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 수당까지 내가 대겠다 하는 사람한테만 그런 권리를 줘요. 주리 재판을. 우리랑 다르죠? 그 철저히 그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 참여 재판, 주리들이 재판하는 사건은 전체 사건의 0.0001%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에서 맨날 배심원들이 와서 guilty, unguilty 이런 것만 봤잖아요. 그건 영화 속에 그야말로 법정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건은 대부분은 우리랑 비슷하게 한다. 자, 형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민사는 변론주의고 형사는 실체 진실주의다. 그런데 형사소송의 원칙은 또 있어요. 아, 적정 절차, due process라고 해요. 미국에서 적정 절차,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논리와 사례를 하자면 밤새워야 되니까 다 생략하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얘기했어요. 신속한 재판, 실체 진실주의, 형사법의 기본원칙은 죄형법정주의다. 그 다음에 형사절체법의 기본원칙은 실체 진실주의다. 이것만 아시면 사법시험 합격한 거예요. 오늘 시험 봐도 합격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형사법의 정의가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면, 드리면, 조금만 넘겨볼까요? 전으로 넘겨볼까? 후에, 뒤로 올라가 보실까? 한 번만 더. 내가 이것만 예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어휴,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하나만 예를 들고. 나사고라는 사람이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제가 졌어요. 난폭하게 운전하다가 중춘동 6기에서 블랙버드를 몰고 딱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딱 치고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의 뚜껑을 날렸어요. 기억하시죠? 몇 년도 사건? 2000년도. 일가족 4명이 죽었어요. 자, 양형의 정의. 미국에서 LA 하이웨이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해서 일가족 4명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우리 이 사건 얼마 선고받았냐? 별로만 말씀드릴게요. 5년 선고받았어요. 5년. 근데 미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300년 이렇게 선고받습니다. 요 가여운 이름 제가 졌어요. 가엽잖아요. 이 가여운 여인이 아이 3명을 죽고 자살을 시도했어. 강원도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살인, 아이 3명을, 내 자식을 3명을 죽였어. 왜 죽였냐? 아이 6살, 3살, 뭐 8살 이런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남편이 폭행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면 낫으로 등을 찍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 잔인함은 말로 못할 정도. 그래서 아빠 없는 세상에 가서 살자 하면서 뒷산으로 데려가서 아이를 먼저 목 졸라 죽이고 본인도 나무에 올라가 뛰어내렸는데 구렁으로 떨어졌는데 척추 다치고 허리 다치고 살아났어요. 원주지법 재판 1심 얼마 선고받았을까요? 5년. 항소심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통 같으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해야 되잖아요. 그 시기에. 이게 정의예요. 제가 정의 설명. 요거 이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검찰 수사관인 의붓 아버지가 딸을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을 했어. 그래서 어른이 돼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나 이제 아빠 놔줘. 그래도 아빠가 안 놔주는 거예요. 너 나랑 살아야 된다 하면서 어느 날 남자친구한테 우리 아빠가 이렇게 나한테 했다 합니다. 격분한 남자친구, 친구랑 잠자고 있는 아버지를 죽었습니다. 시민단체, 또 변호인들, 죄가 안 된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주장했죠?
쇼생크 탈출에 나오잖아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부인함으로써 무죄 받았어요. 이것도 짐승을 죽였지 사람이 아니야. 사실 짐승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짐승을 죽였다. 이게 주장을 했어요. 집행유예 받았어요. 결론은 오랜 시간 동안 성폭행을 해온 아버지 응징이었다. 이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양형의 정의는 미국, 호주, 일본, 한국 다 다릅니다. 우리 여기서 가짜 까뜨리에 까르띠에 이거 상품 만들면 우리 500만원씩 벌금 내고 집행유예 그러잖아요. 실제 호주에서 최근에 그 사건 소식으로도 깜짝 놀랐어요. 가짜 가방 만들었다가 12년 선고받았어요. 12년. 그 사회에 처한 상황과 정의관념,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양형 정의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받는 형, 미국에서 받는 형. 자,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재미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 정의의 논책 요 마지막 구절을 읽는 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이 자유와 공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규제 없어요. 규제 없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공동체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는 끝없이 이런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 고민을 얼마만큼 하고 결정하는가는 개인차가 크다. 고민조차 없이 바로 개인의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 고민하느라 결정을 못하는 사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 정의와 관련된 법과 관련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은 이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에 의하면 정의란 공리나 행복의 극대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그 다음에 정의란 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나는 이 정의를 찾아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여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정의를 내리니까 저는 지금 수도 없이 읽어봤어요.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앞으로 계속 수도하려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